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영화 관련주의 주가가 8월 들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이 -3%였던 것에 비교하면 시장 상승률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이에 대해서 영화 관련주가 기나긴 불황을 터널에 지나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극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화관 관람 관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이전 대비 관객 수가 60%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는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신작과 시리즈물 위주로 개봉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기대작으로는 일단 국내 작품들 중에서는 베테랑 2, 하얼빈, 왕을 찾아서, 부활남 등이 기다리고 있고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로는 조커2가 나옵니다. 또 모아나, 글래디에이터2, 베놈3까지 기대되는 그런 기대작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화 관련주에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떠한 전망을 받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메가백스 관람객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역시나 회복세를 보였고요. 작품 선 판매 전략에 극장 비율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장 관람객 증가에 유효했고 이러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49억 원 기록했습니다. 올해 내내 적자를 이어왔는데 적자에서 탈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는 적자를 축소하고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24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흑자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좀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 CGV도 최근에 주가 많이 상승했던 이유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1,15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4%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CJ온의 편입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부문에서 상반기 부진했던 중국의 로컬 라인업 증가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도 순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CJ CGV도 그렇고 콘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영화관 관련주는 그동안 넷플릭스 등 OTT 관련주들과 경쟁 구도에 있으면서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OTT이건 영화관이건 결국에는 볼거리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여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봉되는 기대작들이 많이 있는 만큼 영화관의 회복세,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늘 그랬듯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힘이 좀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엔비디아 실적 다들 기다려왔고 엔비디아 뭐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 기대치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시간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다면은 한국 증시는 계속 빠지다가 오늘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 일시적으로 이런 것인지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성생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96,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을 보신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왜 가지고 오셨고 이 기업을 네네.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삼성생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경기 민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패시브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앞으로 삼성생명이 뭐 그동안 계속 돈도 잘 벌어왔고 뭐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벌어갈 텐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상 지금 현재 좀 더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에 있는 9월 달에 있는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된 지수가 두 가지가 좀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주주 반응 정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수화 만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유망 기업들,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고 ROE가 높으면서 PBR은 낮고 뭐 그런 회사들이 또 묶어서 지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총 지수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도 좀 더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최근에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삼성생명은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현재도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그래도 고점은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뭐 가래 기별이 안 갈 정도의 높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환골탈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도 과거에 보면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한 3-4달 정도는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지금이 있었어요. 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하루에 1%, 2% 움직이면 상당히 좀 간질나고 아유 뭐 좀 화끈하게 막 10%, 20% 막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간질나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하루에 1%, 2%씩 움직여주는 종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1%, 2%씩 움직이면서 이동평균선상 5일선과 7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버슈팅을 제대로 해주면 그때가 딱 매도 시점인데 뭐 그 정도까지 가져가게 되면 거의 다 최소 수익률이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라 좀 바라보고 있고 뭐 현재도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10배 정도 보여주고 있고 PBR이 지금 0.46배예요. 여기에다 지금 ROE 같은 경우에도 5.9% 정도인데 뭐 ROE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0% 정도 넘어가면 좀 더 확고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5%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종목이 지표가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8개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시면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음 달에 있을 밸류업 관련된 지수 두 개 관련된 이슈로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많은 금융사들이 언급은 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고 수익률도 좋고 하지만 저는 그중에서 삼성생명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생명의 주가의 강한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피난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성장주가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까지 꺾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 그리고 확실히 좀 정책들이 나오는 업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참 애매한 게 성장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엔 또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 인베스터데이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나온 대체적인 이야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주주 환원 쪽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뭐 밸류업 쪽에서는 현대차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사실 원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들고 나와보았고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일단은 뭐 실적 피크업 우려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좀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상승력으로 방향만 잡게 된다면 현대차는 아무래도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고 해외에서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였고 10년간 120조 원을 넘는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 대를 목표를 잡았고요. 전기차는 200만 대까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종은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2배 확대를 하였고요. 그리고 밸류업 측면으로 보면은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고 또 2025년부터 2027년 3년간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합해서 이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배당도 주당 만 원 이상은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 잡으셔도 최소한 배당률 4% 이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고 오늘 장중 3%까지 상승력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좀 조정을 받으면 한 24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내려왔다가 진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 지금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하반기까지 이전 고점인 29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한번 매수를 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를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는 기아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자산 가치 대비 현대차보다 좀 높게 평가가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이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면 기아차가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가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도 부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후 후발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현대차고 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저점 매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현대차를 꼽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현대 계열인데 현대글로비스를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주가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세, 11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네. 현대글로비스 뭐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데이를 좀 가졌었죠. 현대차가 가졌는데 그 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랑 기아가 이제 또 인베스터데이를 좀 가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저도 좋아함께 합니다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저평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밸류가 생각보다는 뭐 좀 저조한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뭐 물론 뭐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여러 가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뭐 노이즈가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었고 이재용 회장이 또 법정 출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현대차도 눈치를 보고 있다. 과거에도 지금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뭐 10년 전, 뭐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아직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 뭐 앞으로의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여러 차종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도 신평사 세 곳에서 세계적인 신평사 세 곳에서도 시용 등급을 다 올려줬어요. 올려줬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너무나 안 움직이고 있다 문제가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순환 출자 고리를 어느 정도 좀 끊어내겠다라는 이슈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현대글로비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또한 현대차, 기아차 못지않게 하나의 또 밸류업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좋아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이번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겠냐. 빠르게 보시네요. 네, 그 정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현대글로비스가 주가 상승 탄력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고차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다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미래 먹거리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 현대차와 기아보다는 현대글로비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한번 상승하거나 탄력받기 시작하면 10% 이상도 이렇게 빵 뛰어오르는 또 흐름들을 보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 우리가 소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5% 정도 올라오면 현대차 상한가 같네? 오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좀 상승 탄력은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대장주다라고 이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기준을 바꿔서 현대글로비스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